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여러분, 2023 썬데이 탑 모델쇼 가요쇼를 여기 모이신 기민들과 함께 하게 되어 대단한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이 땅에 대한 존중과 인간에 대한 경외로움을 동시에 느끼는 코리아 스타쇼를 오늘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든 것도 이대한 예술과 우리 옷자랑 대표가 있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델 출연진들이 밖에서 약 한 80명 정도 준비하고 있어요. 원래 이 좌석이 약 한 150명 정도가 꽉 차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몇 년 만에 우리가 이제 문학신문사를 선출하는 또 시간이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노래하는 가수 리브 밥 딜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리브 밥 딜란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나 멜로디도 이제는 문학의 이론으로서 대단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연장해 보면 오늘 새롭게 취임하시는 창간 2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학신문 회장에 취임하는 음악 가수이자 문학인 심우정 시인도 두 가지 예술을 하나로 접목하는 엔터테인먼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그 내빈 몇 분만 또 이렇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따가 금방 도착하시겠지만은 오늘 행사를 총 주관하시는 서울 비엔날레 총회장, 코리아 비엔날레 총회장, 그리고 현재 고려대학교 교수인 우리 이응남 박사님이 연세가 80대 중반이십니다. 지금 오고 계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오시는 것도 상당히 영광스럽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전 세계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기네스 기록 보유자가 오셨습니다. 법인단체 노벨기념 여성 총재를 맡고 계시는 여러분 박수정 총재를 여러분 힘찬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법인단체 노벨기념 심의위원장이시면 연세대학교 교수 학장을 역임하신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지성 우리 조평열 박사님 여러분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전병철 박사님, 혹시 고천국이신데 안 드신가 봐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 분도 역시 정말 최고의 지성이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전라남도, 전라남도 부원인 노벨 문학상 후원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대학교에서 노벨 문학상 우리 한국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현재 문학인으로서 최고 권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벨 문학상 후보 안수원 박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수원 박사님께서도 연세대학교 박사님 출신이시고요. 그 다음에 안수원 박사님은 우리나라 최초로 전라도 장흥에 한옥 문학관을 한옥으로서 지금 건립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뭐 전라도 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은 꼭 후원을 해서 우리 역사상 최초로 노벨상을 받는 게 좋지 않나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대의 또 최고 지도자 불교 법왕이시자 주한 아프리카 총영사 그리고 UN NGO 평화대사 노벨재단 명예총재 세계불교향락대법원 전자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부처님이 뭐야 그 논민위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불교에서 최고 높으신 어른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에서 기념 우표를 발행한 적이 있어요. 다음에는 문학방장 우리 김옥자 박사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자 박사님께서는 황금찬 문학상 심사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황금찬 우리나라 최고분이 황금찬 문학상 시상식을 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몇 년 전에 KBS 아침마당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정말 황금찬 선생님의 그 문학적인 대한민국의 시선 황금찬 선생님 널리 알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노벨재단 수석 부총재이신 김근정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근정 박사님께서는 이제 요즘 여러분 알다시피 드론, 드론에 관한 것으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십니다. 드론. 이제 한 몇 달 후에 대한민국 천재 포럼을 또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사실 여기 오신 모든 분이 다 기빈이지만 제가 이제 박사급 이상을 제가 이렇게 소개 올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스케줄이 저녁 한 내가 볼 때는 8시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사람이 오고 있고 우리가 티켓은 충분히 다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